안녕하세요. 8월 26일 목요일 아인 t v 매일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베트남 도시 격리의 극단적 조치에도 코로나19 계속 확산세인 내용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호치민시에서부터 사용한다는 소식, 개별을 꾸이 가능한 베트남 현재 상황, 어, 중국 매체에서는 미 대중 공세 선봉 역할 그 베트남의 전략적 자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들 포함해서 뉴스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전하고 있네요. 베트남 도시 격리 극단적 조치에도 코로나19 계속 확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동시에 개별 가정들까지 모두 격리 조치시키며 군부대까지 동원해 통제하는 극단적인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지, 어, 전체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1만 2,093명이 예, 해외 유입자 3명 포함해서 1만 2,096명이 전날보다 1,285명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예, 호치민 시가 가장 그 확진자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외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군부대까지 어, 중심이 되어 도시 통제와 생필품 배달 등을 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 도시 봉쇄를 결정 발표하자마자 인근 지방에서 호치민시로 일자리를 찾아온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잠재적인 코로나19 확진자인 상태로 고향으로 대거 탈출을 시도했고, 고향으로 돌아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에서는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빈정성처럼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예, 보신 사진, 보시는 사진은 그 병원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신들과 치료받는 환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공포스럽지만 의료진이 함께 있어서 뭐 다행이다.라는 글이 있네요. 예, 호치민시에서 수출 기업을 운영하는 남도영 씨는 어, 글로벌 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이미 도심 전체가 혼란 상황이며. 특별히 특히 저소득층과 노약자층에 대한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베트남 정부가 민감한 사항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발표는 되지 않고 있다. 의료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수 있다라고 인터뷰 내용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코리아 소식인데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호치민시부터 사용 시작한다. 지역 사회와 가정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먹는 치료제, 몰로피라비스 사용을 오늘 8월 25일 호치민시에서부터 적용, 예, 사용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경제 소식이네요. 베트남 개별 입국으로 간다. 방, 방역 강화에 소수 인원 입국 추세하는 내용이고요. 대규모 특별 입국 승인은 차질이 있고 개별 입국은 6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어, 접종 완료자는 격리 7일 적용을 하고 각 지방성 방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예, 재밌는 뉴스일 수 있겠는데요 어, 아시아투데이가 전하고 있네요 배민보다 군인이다 코로나 럭다운 베트남에서 군인 사랑 열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완전히 봉쇄된 호치민시에서 시민들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대신 구매해 배달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와 애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시민들의 생필품을 대신 구매하는 군인의 모습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모습 있고요. 예, 어, 옆 동네 푸왕 아이시는 가족도 군인이 문 앞까지 배달해준 식료품을 받았다. 배민이나 그랩 같은 배달 서비스도 집 앞까지는 잘 오지 않고 골목 입구나 아파트 1 층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군인들은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도 힘들 텐데 집 앞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건강을 잘 챙기라는 당부까지 하고 갔다고 전하고 있네요. 어, 따로 사시는 할머니네 걱정이 어, 따로 사시는 할머니네가 걱정인데 할머니네도 잘 받았다고 하고요 고령 가구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을 먼저 챙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음, 몽크의 절규에 따라 아몽 몽크, 몽크의 절규에 복잡한 호찌민 시 골목에 절규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어, 식료품 배달 온 군인 덕분에 드디어 화장을 화장품을 사용할 기회가 왔다라는 네티즌의 제작 만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짤방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요. SNS에서는 핸섬가이 오빠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자상한 군인의 시대가 왔다. 식료품 대신 군인 오빠를 갖고 싶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중국 매체에서 미 대중 공세 선봉 역할 베트남의 전략적 자살행이라는 메시지를 어, 남겼다고 하네요. 환구시보 해리스 미 부통령 방문한 베트남에 경고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헤리스비 예, 부통령을 만난 베트남 총리의 사진 보고 계시고요. 중국 관영, 관영 매체가 카멜라 헤리스비 부통령을 맞아들인 베트남을 향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에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은 전략적 자살에 해당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육지와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고 경제 총 규모는 중국의 광시 장족. 자치구와 대체로 비슷하다라며 이같이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환구시보는 또 해리스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미국의 굴욕적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완충시도에 불과하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어, 미국은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의 기존 위치에, 위치에서 중국 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큰 흐름을 전혀 바꿀 수 없다고 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헤리스 부통령은 25일 응우엔 스원푸 베트, 베트남 국가 주석과 만나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25일 18시 30분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만 2,096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3만 5천 명의 군을 동원하고 아, 1,100명의 군의료진까지 동원해 도시 전체 완전 봉쇄령을 시행 중에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탈플라스틱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친환경 포장재를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 부통령이 베트남에 1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기증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베트남 사회개발연구소와 275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무상원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이퐁시가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도시내로 진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호치민에서 하이퐁에 진입한 한 시민이 의무의료신고를 허위로 보고한 이후에 나온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연료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리터당 800에서 1000동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업체 빔페스트 전기차 배터리 5분안에 80% 충전하는 기술 인수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빔페스트는 이스라엘과 대만 등과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충전 기술 인수 협상을 어, 진행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기타 헤드라인입니다. 아바나 증후군이 뭐길래 해리스 미 부통령 베트남 출국 수시간 지연한 내용이고요. 새로 건설하는 미국 대사관 하노이 꺼우쩌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하롱베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관련 어린이 격리 관련 신규정이 나왔습니다. 18세 미만 해외에서 입국 시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 베트남에 기증 12시간, 아, 24시간 내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독립 76주년 맞아 특별 사면 진행한다고 합니다. MST 권고안 최초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겨운 코로나 봉쇄 시대에 한국 영화가 파고들고 있다는 소식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고요. 베트남 철강, 석탄 등 수출입 메커니즘이 바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잉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베트남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